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유통, 소비 요쪽을 네. 한번 또 말씀을 나눈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뭐 이 분야는 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네. 올인아 연구위원님 말고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네. 국내 탑... 오리나 연구위원님 유통의 기한. 네, 어서 기한.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유통의 대모. 대모? 아니 왜 이렇게 차별을 해? 한 분은 주선의 국모라더니 여긴 또 대모야. 아니 지금 유통으로 전 대모시 바뀌어갖고. 아 여기 좀 대모시. 여기 약간 좀 상처가 있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대모? 아, 왜 처음부터 대발을 해? 자 일단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네. 네. 자 일단. 지금 유통 쪽에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그 쿠팡이 그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잖아요. 네네. 4,900원인가? 네. 네, 그렇게 인상해 갖고 그거는 뭐 수익성 높이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이만큼은 이제 충분히 다 모을 만큼 모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성 확보의 일환이 가장 크다. 아, 그렇습니까?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2,900원이었던 이제 월 회비를 4,990원으로 올렸는데 더블났네 거의. 그렇죠. 금액상으로 봤을 때 별로 네. 안 그래 보이지만은 70% 인상을 네. 한 거고요. 네.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네. 지난주 6일에 24불 기록했었거든요. 쿠팡이. 네. 근데 상장 이후에 25불 밑으로 떨어진 거는 처음. 시총이 얼마나 돼요 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반토막 나서 네. 50조 왔다 갔다. 50조. 아 반토막 난데도 50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35달러였었고 그리고 상장 첫날 거의 49불까지 올랐으니까 50불까지 올랐던 거를 감안하시면은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쿠팡의 한국 투자자들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 쿠팡이 이제 원래 창업자들이나 뭐 한국 사람들 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말고 상장 이후에 우리 한국 분들이 제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 안 산 것 같아 쿠팡은. 예, 쿠팡은 안 샀어 사람들이. 뭐 처음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왜 그 상장 이후에 계속 주가가 안 좋았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영업 적자가 3,700억 정도였었고 누적으로 봤을 때 3분기까지 거의 1.3조 원이었으니까. 적자? 예. 사실 작지는 않은 규모죠. 적자 폭은 좀 줄어요? 줄지 못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네, 쿠팡에서 계속 주가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안정적으로 뭐야? 계속해서 아, 자기 네, 없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지. 근데 자기 없다고 뭐 안정적인 우하향이 어디 있어? 한시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 보니까 한 번도 지속적인 우하향. 지속적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왜냐하면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이 연회비 내잖아요 저희가. 네, 3만 원인가 내죠. 그게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한 네. 70%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아, 회비는 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매출이 바로 이익으로 떨어지는. 그게 이른바 구독 경제잖아요. 구독 경제. 그렇죠. 그래서 네. 코스코가 매 한 5, 6년 정도마다 연회비를 인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65불로 인상을 올해 할 수도 있다라고 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인상이 나올 때마다 주가 가 좋았었어요 흐름이. 그래서 실제로 인상 전 한 3개월 전 그 동안의 수익률이 한 10% 초반 정도 됐었고 6개월로 좀 늘려서 보시면 한 15% 정도 됐었기 네.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속내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안 쓰던 우리 집도 지금 쿠팡을 많이 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 아, 코로나 때문에. 정프론에도 쓸 거고 뭐 다 쓰는데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도 다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매출이 어느 임계점을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익 전환되면서 수익이 생기고 수익이 네네네. 크게 나이키 커브를 그리면서 네. 이런 거를 기대하고 이제 쿠팡 같은 데 투자하는 건데 그쵸. 왜 수익이 계속 적자가 더 할수록 손해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쿠팡 이츠하고 네. 프레쉬에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츠 같은 경우는 뭐 음식 배달에 네. 뭐 갑자기 3배가량 증가를 하고
뭐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더불어서 일본하고 대만에도 지난해 진출을 해서 퀵커머스. 그러니까 퀵커머스라 하면은 저희가 쿠팡이 어떻게 보면은 선도했던 배송 속도 단축한 게 이제 이길 배송이었다면 네. 퀵커머스는 뭐 30분 내 배송, 1시간 내 배송 이런 식으로 이륜차 통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형태로 일본과 대만에 진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게 지금 쿠팡이 일본 대만 쪽에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업에 이제 진출 태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 그 사업 그 컨퍼런스 할 때마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지금 물류 인프라 그리고 인력 공급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용이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고 네. 뭐 그 내용은 6월에 발생했던 이천 물류센터 화재 영향도 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뭐 안타까운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좀 이제 관리 능력 관리가 좀 부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관리가? 사람 관리. 아 그렇죠. 네. 뭐 그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많았었죠. 네. 화재도 그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상하는 것 통해서 좀 이탈만 최소화한다면은 수익성 확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코스트코 그래요. 같은 경우는 이 멤버십 갱신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네. 한번 가입하시면은 거의 90%의 분들은 다시 한번 갱신을 하시다 보니까. 네. 자, 뭐 쿠팡 얘기는 요 정도 하죠, 뭐. 네. 네 워낙에 이제 뭐 요즘 우리 유통에 대해서 네. 다른 쪽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네네. 그죠?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백화점은 좋죠. 좋아요. 네, 좋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4분기 좋은데. 좋은데 네. 주가는 좋은데 뭐 최근에 네. 여러 뭐 아니, 좋다는 게 뭐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4분기 실적이 좋고요. 네. 네. 지금 뭐 현대백화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0월 달에 기존 점포 신장률이 한 9% 나왔고 네. 11월 달에 한 8% 정도 추정하고 있고 12월 달에 한 15%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2020년도 12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들어갔었어요. 네. 그때 카페에 가시면 의자 다 치워놓고 아, 5단계 그렇죠. 였었던 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 4분기 때 10월달, 11월달 백화점들이 좋았다가 12월달에 이제 폭삭 매출이 빠지면서 기저가 좀 났다 보니까 올해 12월달은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었고 근데 이게 비단 베이스 효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거리두기 상향을 뭐 조정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단계를 올려도 유동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보통 아우터, 그러니까 뭐 패딩이나 뭐 겨울에 입는 코트 네. 같은 것들 교체 주기가 2~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 2021년도 4분기가 교체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지금 12월 달은 성장률이 좋았고 특히나 이제 이게 명품뿐만 아니라 패션 쪽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패션. 예, 그래서 네. 12월 달에 한 30% 정도 성장한 걸로 추정. 하고 있고요. 백화점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백화점도 그렇고 이제 뭐 아울렛도 포함이 되니까 네. 예, 아울렛에서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그 네. 백화점 소비가 좀 는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이 여기 스튜디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인 더현대 여의도 네. 그 통로에 있잖아요. 네. 주말에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사람도 많이 늘었을 뿐더러 저는 뭘 보냐면 몇 개 가방을 드느냐 이걸 보거든요. 옛날에 장사를 한 그 입장이라서. 네. 근데 가방을 많이 들고 있어요. 옛날엔 그냥 식음료 와서 여기서 뭐 이렇게 먹고 가는 네. 사람들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큰 가방을 이렇게 많이 큰 가방이라는 게 대부분 옷가방이거든. 백화점에서 큰 가방에 담아 갖고 오는 건 대부분 옷가방이에요. 그래서 야 의류 이거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이 근데 거기 그게 다 명품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더현대 서울에 있는 브랜드들에서 뭐 주요 명품들도 있긴 하지만 3대 명품은 없고요. 에루샤 없죠.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이제
영패션이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20대 30대 분들 맞아요. 좋아하는 지하 2층에 그거 많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들이 네. 이제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엄청 PPL을 주네. 엄청 PPL. 아, PPL이요. 네. 전화 네. 주세요. 잘 되고 있고. 일단 저도 점심 먹으러 가보면은 확실히 과거 초반에 많죠. 오픈을 했었을 때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왜 지방에서 캐리어 끌고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구경하시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좋아졌는데 네. 이게 더 늘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피크냐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워낙에 뭐 명품 소비가 좋았었다 보니까 네. 베이스가 높아져 성장률이 좀 더 안 나오 그러니까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들이 있으신데 근데 실제로는 일단은 F&B 쪽에서 매출액이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네. 이제 2021년도에 보시면 테이블간 거리두기 같은 거 많이 했었고 그리고 더현대 서울도 가까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그냥 공간 있는 앉을 수 있었던 부분 의자 같은 없죠. 것들 없었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그 치워놓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매출 증액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명품들이 다들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이제 매출액에는 올라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니까 예, 베이스 근데 걔네들 매출 넣는 거는 백화점 수지에 별 여영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매출액 대비 수수료로 받는 거다 보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면은 예, 수수료 같은 율이라도 수수료 율은 좀 슬림하죠. 율은 뭐 다른 거에 8% 비해서. 정도 뭐 아시겠지만 의류가 한 30% 정도 되고요. 명품은 예전에는 뭐 10% 정도였던 것들도 있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SPA 브랜드 뭐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거는 15% 정도였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집객을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의류 대비해서 그렇군요. 낮게 줬는데 근데 명품은 뭐 요새 8%까지도 네. 예, 하는 걸로 3사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예. 현대백화점 신세계 둘 다 좋고요. 롯데쇼핑은 이제 백화점 안에 그러니까 쇼핑 안에 백화점, 마트, 뭐 슈퍼, 하이마트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백화점의 수혜를 오롯이 보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고 네. 그리고 3사 중에서 가장 좀 대중적인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롯데가 네, 최근에 뭐 플렉스라든지 명품 소비 늘어나는 거랑은 약간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랑 신세계는 둘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치 괜찮고 신세계도 뭐 최근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화장품이 면세 쪽이 좀 4분기 때 약간 기스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면서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의 90%가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쪽이 안 좋으면은 면세점도 같이 빠지는 것. 라는 것 때문에 신세계 이제 면세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슈가 같이 반영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실적은 지금 양호하고요. 두 회사 모두 이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두 자리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연말에 이제 백화점 VVIP 그 등급 유지하려고 엄청 산대는 거예요. 2억인가를 사야 되는데 뭐 롯데죠 에비뉴엘 등급 MVG 말씀 그건가요? 명품관이 이제 에비뉴엘이고 롯데 네. 그 VIP 이름은 MVG. 아 그래요? 네. 그 있어요. 신세계도 뭐 여튼 얼마 이상 사면 사야 발레 파킹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와 그 뭐 1, 2억씩 이렇게 막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채우려고 뭐 999명 안에 뭐 들어야 된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소비도 지금 굉장히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12월까지 채워야 되니까. 와.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쵸, 편의성 에이. 이걸 떠나서 딱 같이 이제 옆동 엄마하고 같이 갔는데 너 그거 아니니? 그런 게 심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런 아파트 단지의 아주머니분들은 네, 뭐 그런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명진이 엄마 그거 아니구나. 딱 그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거 아니구나. 아 그래서 진료를 가는 거예요 연말에. 하여튼 뭐 어쨌든 백화점 쪽은 대체로 3사다 뭐 괜찮은 편이다. 네네네. 네, 다른 업종으로 좀 가볼까요? 할인마트? 대형마트는 뭐 실적은 고냥고냥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업종 내에서 거? 슥닷컴도 그렇고 네. 이제 컬리도 그렇고 오아시스 마켓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유통업 담당하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굉장히
네,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아,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아. 왜냐하면은 뭐 이커머스 성장이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얘기 많았지만은 실제로 상장되어 있었던 업체는 다 오프라인 베이스였기 때문에 예, 그거의 수혜를 아, 살 수가 오롯이 없었구나. 예, 뭐 그나마 쿠팡이 이제 했지만 쿠팡도 뉴욕 증시 상장을 했다 보니까 뭐 저희랑 그렇게 긴밀하게 컨택은 없었던 어디가 제일 먼저예요 상장?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처음에 상장하는 업체가 몇 배를 받는지가 그러니까,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네, 그렇죠. 친구들이 비싼 애 싼 애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쓱닷컴도 2023년도 상장 예정이었었거든요. 네, 올해로 땡긴 거고 아. 그리고 컬리가 2분기다라고 이제 엊그저께 뉴스를 올해 2분기? 네, 내서 아. 그동안에 이제 셋 다 뭐 2022년도 내지는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 나와 있었던 게 이제 2분기라고 딱 점을 찍은 게 이제 컬리라서 일단은 컬리가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컬리가 아마 1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네네 컬리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총 거래액이 한 2조 원 정도 된 걸로 그 적자가 얼마나 돼요? 있고요. 적자는 뭐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한 1000억 가까이 됐다가 줄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봤을 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신규 고객들 유치하는 비용들. 그래서 왜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 보시면은 컬리에서 불고기 사시면 1원이다. 막 이런 거 되게 배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GP 마진에서 그러니까 위에 매출 총액에서 좀 깎아 먹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 고객들 비중이 높아지면서 좀 회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장 구조 대비. 그래서 컬리에서 시키시면은 냉장 냉동 뭐 다 그런 거 올라갔죠. 따로. 그런 거 좀 올라갔죠. 박스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쪽도 뭐 손님이 늘어나면서 레버리지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확실히 대량 구매를 많이 하면은 이제 단위당 코스트는 떨어지는 그런 그림인데. 근데 그 주문 처리비가 여전히 좀 부담. 주문 처리비. 예. 이거는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주문 들어왔을 때 다 피킹하고 포장하고 하는 인력들. 네, 네, 네. 예. 그런 아르바이트들 쓰는 비용들이 좀 줄지는 않고 있어 않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네. 비용 적자 같은 경우는 2021년도도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컬리는 네. 성장세는 있습니까 확실히? 성장은 지금 빠르게 되고 있죠. 아, 네, 지금 그래서 되고 뭐 탑라인 같은 경우는 40% 50%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프리 IPO 때 받은 밸류가 4조 원이거든요. 네. 4조? 네, 4조. 어휴. 4조 원인데 근데 4조 원으로 프리 IPO 했으니까 뭐 상장은 뭐 적어도 뭐 6조에서 뭐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기사상에서 언급됐던 거는 5조에서 7조 사이인데 네. 뭐 6, 7조는 하려고 타겟을 하고 가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밸류가 뭐 PSR로 보면은 아마존이 이제 프라임 멤버십 내면서 엄청 확장했던 2006년, 2007년도 이때가 한 2.1배 정도였었거든요. PSR로. 네. 근데 지금 쿠팡이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예, 컬리도 뭐 그 정도까지는 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렇게 올라오면은 뒤에 이제 쓱닷컴하고 오아시스 마켓이 영향을 좀 받겠죠. 근데 네. 쓱닷컴 같은 경우는 뭐 이베이 코리아랑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상장을 할까 아니면 쓱닷컴 단독으로 상장을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쓱닷컴 단독 상장을 저희는 좀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걸로 네.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컬리에 대한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컬리는 그냥 조금 프리미엄 그 식품 배송 쪽에 이제 특화된 업체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뭐가 더 확장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그냥 다 모든 국민이 쓸 수 있을 걸로 간다고 하면 이건 프리미엄 느낌은 없는 거고 그쵸. 아니 뭐 식품 말고 뭐 나머지 공산품들을 하겠다고 하면 역시 그것도 뭐 컬리의 매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컬리가?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하는 거는 회사가 최근에 비식품 쪽으로 확장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신 적 있으세요? 네? 사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이제 제가 산 건 아닌데 네. 그걸 하는 분의 분석을 한번 들었죠. 아. 그래서 뭐 양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팔린다 그러고요. 양말? 네, 양말을 잘 팔린다고 되게 좋은가 봐요 양말이. 아 네. 그래요? 저도 이제 미팅하면서 뭐 비식품 쪽에서 잘 팔린 히트 제품들 뭐 있냐고 여쭤보니까 양말을 대표 상품으로 좋은가 봐요. 양말도 있고 뭐 어쨌든 소형 가전도 있고 뷰티랑 건기식 이쪽으로 확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 식품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네. 근데 비식품 쪽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뭐 이제 규모
및 외형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롱테일로 하는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별 발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략을 별로 좋게는 평가는 안 하는데, 네. 예,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근데 키우겠다. 그렇게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업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컬리 그러면 네. 약간 이미지가 약간 비교적 조금 젊은 주부들 아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네. 선호하는 네. 3, 40대 그죠 조금 그래 소득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최강자 한다고 해서 마켓이 인정하냐 이거지 이 그런 배송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에서 아니, 쿠팡이 더 싸던데 그러면 쿠팡으로 가는 거지 내가 뭐 그 브랜드가 뭐 그런 게 있나?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아. 그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컬리 제품은 적어도 실패는 안 하더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면 뭔가 좀 샀는데 막상 뭐 저 야채도 좀 시들시들하고 라면 맛없고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컬리에서 사면 그런 건 없더라. 조금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그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 다 사게 혹은 뭐 이렇게 되면 구매력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헐 비싸요 너무. 비싸죠. 네, 비싸고 저는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오리나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데. 왜냐면 타켓 고객이거든. 지금 신혼부부잖아. 아, 네. 작년에 결혼하셨거든. 아, 결혼하셨어요? 네. 네. 거기다 고액 연봉자고. 어? 그리고 유통을 하는. 야 이거. 컬리 진짜. 그러니까 이제 컬리가 많이 지금은 컬리가 약간 강남 분당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강남 분당에 젊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또 소득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아마 컬리 비슷한 게 또 새로 하나 나올 거예요. 뭐 블랙 그럼요. 뭐 어쩌고 나와갖고. 그럼요. 블랙. 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또 거긴 또 프리미엄 시장을 또 가져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컬리의 매력이 뭐가 있나. 그렇죠. 저도 그게 이제 우려섭고 현대백화점도 네. 새벽 투 홈이라는 서비스 런칭을 해서 작게나마 새벽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식품 간의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여기 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식당의 음식을 배달받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나 그거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 구독자 그러니까 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그거 해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 저희 그거 찍기로 했거든요. 아. 네.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왜냐면 우리 사무실 근처니까 네. 네. 그거 하면 되겠네. 현대식품관 앱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배달해줘요? 네. 그리고 바로? 네. 그리고 웨이팅도 웨이팅 거는 거는 아시죠? 아, 그 웨이팅이 짜증나서 안 가는데 사실. 그 식당에 가기 전에 앱으로 웨이팅을 걸고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아시스라고 뭐 또 새로 생겼습니까?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지어소프트라는 회사 밑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서비스. 그게 또 알차다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알차다고 이익을 알차다고. 내고 있는 회사라서. 이익 난다는 네. 거예요, 거기 또. 뭐 배송하는데? 여기. 여기도 똑같이 컬리가 배송을 거야? 하는 회사이고요. 네. 네. 여기는 생협. 그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생협? 예, 예. 아~ 아무래도 좀 재고 처리하기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더불어서 네. 마케팅이 그렇게 세게 하고 있지는 않아서 예,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GMV 그러니까 거래액이 한 1조 원 정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예, 은근히 많이 하시네 여기 예,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인데 상장을 한다는 거죠? 하려고 하고 아, 있고요. 지어소프트란 상장 회사의 자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고 내년에 이제 무신사 뭐 이런 것들도 들어올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아~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버티컬 플랫폼 그러니까 네네네. 한 분야에 좀 집중해서 자, 그래서 하고 있는 아무래도 그래도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의점 어떻습니까? 편의점은 이게 뭐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GS 리테일 봤을 때 예. 좀 복잡해졌죠. 왜냐면은 뭐 요기요에도 투자를 했고 예. 그리고 GS 홈쇼핑이랑도 합병을 한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방향성을 많이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네.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뭐 편의점 점포를 활용해서 풀필먼트를 하겠다, 퀵커머스를 하겠다. 근데 뭐 이런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 있죠. 진도는 많이 안 나갔죠. 안 나가더라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옛날부터 얘기했거든. 어떤 그, 와 전국망이 있는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뭐 한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운영 제가 뭐 자주 얘기했었는데 운영 주체가 네. 뭐 대형마트나 이런 쪽은 뭐 운영하시는 분의 것이지만은 이 편의점은 점주님이 운영하시는 점주에다가 주체니까. 또 점주님이 계시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알바
그 학생들을 알바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이제 그 조직화하는 게 굉장히 좀 장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 많이 금방 그만두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점포 안에 고객한테 가는 물량이 뭐 들어와 있다가 바로 싸주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지금도 편의점 가보시면은 물류 때문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좀 지저분한 점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막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근데 점주님이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굳이 택배까지도 받아서 갖고 있으려고 할까? 예. 물건 들어온 거 알바생인데 너무 싫어해. 그렇지. 아, 그쵸. 그 요새 반값 택배 때문에 더 싫을걸요? 네네. 네. 반값 택배도 많이 들어서. 당근마켓 뭐 이런 거는 거의 반값 택배. 아, 거기다 이제 라면들을 많이 드시니까. 라면? 갑자기? 라면에 소주 드시는 케이스도 있거든. 아, 소주까지 어떻게 먹어요? 편의점에서. 왜? 편의점 밖에 많이 먹어. 아, 그래요? 아, 모르는구나. 자기 술 안 먹어서 그렇지. 아, 소주를. 그럼. 아, 하여튼. 라면에 소주. 씨유는요, 씨유. 씨유는 뭐 그냥 별다를 걸 없이 무난하게 잘 관심 없구나. 네, 근데 뭐 편의점 내가 볼 때 올리나면 별로 관심 없는 거야 지금. 실적 모멘텀이 있는 지금 업태가 백화점이다 보니까. 지금 어디가 제일 그럼 백화점이지 제가 뭐. 돈 들고 뭘 살려고 그래요? 주식 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저 현대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신세계. 아. 현대백화점 신세계. 네. 신세계는 지난번에 좀 크게 빠졌을 때 그 기회였습니까? 네. 그럼 신세계. 아. 네, 그런데 네. 크게 아, 빠졌을 때. 이번 주 초. 네. 이번 주 초. 네, 이번 주 초. 그 바로 회복했나요? 아, 뭐 계속 그냥 뭐 예, 아, 예, 이번 주 내내 그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이 질문 하면은 또 올리시고 이러는 것 같아 가지고. 아, 혹시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좀 주긴 주는군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죠. 면세점이 있어서 더 그런 거죠, 예, 면세점이 있어서. 뭐 테슬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 올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근데 업황은 좋다 이거죠. 업황은 4분기 좋습니다. 업황은 네, 좋아요. 좋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주가가 별로던데 요즘에. 그렇죠. 뭐 업종, 그러니까 저희 유통업종 자체가 별로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아, 그래요? 네, 별로 없으세요? 유통 뭐 전쟁이고 뭐 이러면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커머스 쪽이 이제 뭐 관심 많으시고 전쟁이다 보니까 경쟁만 심화하고 뭐 이익을 남고. 많이 챙기는 회사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으시고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네. 뭐 오미크론이고 뭐고 이게 나올 줄 몰랐으니까 굉장히 그런 기대감이 상반기 작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나타나기 시작한 하반기 때는 빠졌다가 네. 또 이런 변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우려와는 달리 실적은 괜찮다. 네. 그러니까 유통의 이제 큰 카테고리가 이제 그 신세계 뭐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류에 백화점이 있고 이마트류에 대형마트가 네. 있고 온라인 유통이 있고 또 편의점이 있죠. 홈쇼핑이 있었지만 지금 뭐 거의 약간 네. 아, 홈쇼핑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렵죠. 약간 사양산업화 됐죠. 지금 남아 있는 게 현대 홈쇼핑밖에 없게 됐고요. 네, CJ 홈쇼핑은 이제 CJ E&M으로 합병되고 아, 그래요. GS 홈쇼핑도 GS 리테일로 합병이 합병되고. 됐고. 네. 한때는 그 완전 대박이었는데 잘 나갔었죠. 야, 네, 뭐 LG 홈쇼핑 와 네, 주가 뭐 얼마 좋았네. 줄부터 해서 뭐 현금도 뭐 7천억 있다. 뭐 이거 빼고 보면은 PER 4배다. 이 스토리가 먹혔던 유통업체 슈퍼 갑이었는데. 그렇죠. 진짜 거기 PD들한테 진짜 잘 보이려고 막 중소기업 사장님들 진짜 애 많이 썼지.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한 시간에 1억씩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레노마백은 거기서 다 팔았지. 레노마백이요? 예. 네. 잭필드 바지 3종 세트. 3종 세트. 바지 3종 세트. 아, 막 거기다 이렇게 와. 막 방어 가공 빠바방 그러면 이제 막 그래서 옛날에 내가 ELS 만들 때 네. 우리 임원회에다가 LG 홈쇼핑에서 ELS 팔 방법 없을까요?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진짜로 아 그 면허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따져보고 그랬다니까. 의외로 또 이제 홈쇼핑에서 보험 그러니까 좀 다른 거긴 한데 보험이 되게 좋은 상품이고 보험 네,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이고 보험도 그러니까. 많이 팔았죠. 아 굴비 두 번 사봤네. 막 흔들어가지고 홈쇼핑에서요? 어. 굴비요? 굴비 있잖아. 현관 법석 먹을 거라 사봤어. 막 이렇게 막 흔들어 그래서 하다가 그냥 김수미 간장게장 로고 한 번 전에 실패하고 아 다시는 안 샀습니다. 네. 자 탑픽은 현대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하죠. 오리나 연구원님과 함께 네. 오늘
가벼우면서 아주 재밌게 유통 관련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함께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